주시고 먼저 오늘 장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보신 특징주 어떤 종목이세요? 네, 오늘 특징주 CS 베어링 가져와 봤습니다. 아, 눈에 탁 띄는 종목입니다. 요즘에 굉장히 핫스탁이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추천하셨던 종목이세요? CS 베어링?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하셨어요? 회원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접근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. 네. 역시나 이제 최근 시장의 좀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종목인 것 맞아요. 같아서 또 네.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.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 고유가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. 네. 지금 이제 기름값이 또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유가에 대해서 대체를 할수 있는 자원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풍력에 대한 부분들, 그다음에 뭐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, 그다음에 또 원전까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CS 베어링은 이제 풍력 관련해서 오늘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동부 해안에 11개 주와 이제 어느 정도 이 업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해상 풍력 단지를 새롭게 또 건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. 지금 이 풍력에 대한 인프라 투자,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풍력에 대한 어떤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. 역시나 이 고유가 시대에 걸맞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 시장에서 이번 달에 6월 달 들어서 이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이제 이야기 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이 킬로와트당 5원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잖아요. 그 말은 역시나 전기 요금이 또 비싸짐에 따라서 어떻게 또 이 전력을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. 그다음에 전력 수요가 또 계속해서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 들어서 또 블랙아웃에 대한 어떤 걱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.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풍력, 태양광, 뭐 원전, 그다음에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2011년 이후에 이 G 풍력 터빈 관련해서 이제 베어링 점유율 부분에서 1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이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. 최근 시장이 이제 뭐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또 일부 개별주 종목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수급이 쏠리면서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CS 베어링을 오늘의 특징주로 가져와 봤습니다. 너무 부담스럽다 위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 그래도 이것도 뭐 챙기면서 가져가는 게 좋은 건가요? CS 베어링은 네. 이제는 차익 실현 구간으로 봐야죠. 아, 그래야 네, 돼요? 네, 이제는 보유자의 네. 영역으로 보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게 차익 실현 매도하고 하시고. 네, 새로운 섹터로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준비하시고 네.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. 이제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첫 번째로 태양광, 그다음에 지금 이제 풍력으로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돼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리듬을 타야지만 또 수익이 날 거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전략이었습니다. CS 베어링은 너무 남의 주식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? 네, 보유자 영역에서 일단은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